그다음 교과부장이 시험 문제 요것도 까다로운 네, 우선은 이게 지금 재량권이 없는데 교과부장이 우선은 만약에 교과부장이 직무에 그게 있다. 교과부장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. 그러면 뭐할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자기가 그런 권리도 없는데 교과부장이 미주할 고주할 이런다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세요. 교감 선생님한테 그 차상급자, 차상급자인 교감이 되겠죠. 그럼 교감 선생님, 교감 선생님, 교과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직무 명세 표현도 있지 않고 또 다른 교과라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영어과, 수학과, 국어과에는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저 부장님만 이렇게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. 이렇게 말씀을. 근데 이거는 합당한 일인가요라고 교장 선생님, 교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2번, 3번 해주셨네.